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LS 에코 에너지 최근의 고점 35,000원대까지 찍고 난 이후에 주가가 힘없이 빠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 전망을 토대로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최근에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진 이후에 저점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6월달 핵심적인 대외비, 대규모 공시 및 재료들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 섹터별로, 일자별로 모두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해당 재료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를 하고 매도는 얼마에 해야 되는지 손절가에 대해서 이 손절에 대한 조건까지 모두 정리해서 예상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두 정리해둔 이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이 6월달 엠바고 일정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LS 에코 에너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최근에 이렇게 고점 찍고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LS 에코 에너지 전력 설비 섹터죠. 전력 설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에서 지금 수급이 빠지지 않은 채로 전체적인 섹터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 LS 에코 에너지 역시 최근에 고점 찍고 주가가 빠질 때 거래 대금이 이탈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이유 여러분들이 차트를 조금만 길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작년 말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상승 이후에 지금 고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한 거기 때문에 기존 다른 전력 설비 종목들과는 다르게 주가가 고점에서 조금 무너지는 거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충분히 주가가 지지를 받고 이 3만원대의 가격대를 거래 대금과 함께 이탈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충분히 홀딩 유지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LS 에코 에너지 역대 1분기 최대 영업이익 기록을 했다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LS 에코 에너지가 실질적인 실적이 증가되면서 지금 이 섹터 전체적인 강한 지속 가능한 재료가 붙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LS 에코 에너지가 전력 설비 관련 핵심적인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 3만원대 주가가 거래 대금과 함께 깨지 않는 이상엔 홀딩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거래대금, 들어왔던 거래대금에 대한 이탈이 되는지 아닌지 증권사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세력 물량 추정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보고서에 모두 담아두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시게 된다면 이번 6월달 초에 핵심적인 이 LS 에코 에너지 개별 재료가 하나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35,000원 뚫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고요. 제가 매일같이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키고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왔던 이 거래 대금뿐만 아니라 이 빠지고 있는 음봉들, 매일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일봉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 지지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탈을 했을 때 거래 대금이 터지는지 아닌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실시간으로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LS 에코 에너지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LS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모두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 모두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하시면서 궁금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매수할 수 있는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과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010-8000-1904번 제 번호 단 하나만 등록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장 전인 8시 45분에
시가 매수하실 수 있게 장전에 미리 알려드렸고요. 펜트로닉스와 이수 페타시스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문자 주셨던 285분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9%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게 주가가 올라가 주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수 페타시스 역시 마찬가지로 장중에 18% 넘게 올라가 주면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 매도 물량의 호가의 변화가 크게 없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문자 확인을 하시고 시가 매수만 걸어두시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도 타점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 이후 단타 매매를 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지금 대량 매집을 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눌림 가격, 이 가격대 밑으로 주가가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거고요. 지금 재료도 여기 보시게 된다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 확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 관련 핵심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큰 재료를 두 개나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까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재료가 시장에 노출되기 시작했을 때 과거 이 엔비디아와의 핵심적인 협력 이력을 토대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점 대비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단타 종목이나 스윙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함께 적어서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고민이 좀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계좌의 수익을 차근차근 찍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150,000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0,000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